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드러리스트 MC 남호인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천지신명님을 모신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다연함 해월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그리운 그 이름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가수 고 김현식 씨입니다. 아, 선생님들은 뭐 워낙 김현식 씨도 잘 아시겠지만 노래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잘 아시죠? 네, 네. 한 곡 불러볼까요? 어, 예.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잘 안 올라가시네. 네. 예. 네, 그 느낌, 감정만은 선생님 얼굴에 풍부하셔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죠? 저는 이제 내 사랑 내 곁에 하고 뭐 빛처럼 음악처럼 인가 이 곡 들어봤어요. 네, 저도 제가 이 시대 때 사람은 아닌데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빛처럼 음악처럼 듣고 내 사랑 내 곁에를 또 많이 노래방에서 부르고 진짜 명곡은 명곡이에요. 명곡을 맞아요. 많이 나셨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5년 종로의 어느 음악다방. 그곳에는 당시 20대 중반의 개그맨 전유성 씨가 DJ로 있던 지금으로 치면 그 홍대나 강남 이런 핫플레이스였던 곳이었는데요. 그런 전유성 씨에게 무작정 찾아온 누군가는 대뜸 그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별 기대 없이 바라보던 전유성 씨의 눈이 점차 휘둥그레지면서 곧이어 감탄사와 함께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아, 이거는 왜냐면 제가 전유성 님의 후배이자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넌 음악다방 같은 곳에서 노래하기 너무 아깝다. 야, 가수가 되라. 가수로 나가면 그야말로 전설이 될 거야.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잘하셨어요. 아, 나는 갑자기 오셨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전유성 씨의 감탄을 자아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유재하, 이문세, 조용필, 이선희, 김강성 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198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상징, 가수 김현식 씨입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김현식 씨는 향년 32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현식 씨의 사주는요, 1957년 음력 12월 30일생 닭띠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김현식 씨, 이분은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고요. 끼가 굉장히 다분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글쎄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용필 씨랑 어깨를 정말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안타까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맞아요. 사주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32세에 이제 요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사주적으로는 요조라는 사주는 아닙니다. 사주만 보셨을 때는. 예, 사주만 봐서는 지금 이제 정유생 닭띠면 몇 살 안 되셨잖아요. 그럼 66세 이 정도 66, 7세 이렇게 되시는 건데 이제 12월 음력으로 12월 30일생이면 사실 금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주와 이제 만나는 이제 뭐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다면 결혼하는 부인 또 태어나는 자식 그 대부인과 자식의 이제 명운이 또 그분들이 이제 운을 복받쳐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저기 김현식 씨의 사주로만 가지고는 이 사람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앞으로 성장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김현식 씨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목받던 신인으로 그때 당시 전인권, 한영애 등 선배 보컬들 사이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데뷔 앨범은 1980년대에 발매되면서 활동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데뷔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대마초 때문에 이미 녹음을 마친 앨범 발매는 계속 미뤄졌고 그러다 보니 3년 뒤에야 발표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당신의 모습 이런 곡들은 트렌드에 뒤떨어진다는 평과 함께 대중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명곡입니다. 1984년 2집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랑했어요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드디어 가수로서 자리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가수 연예인들을 보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말한 대운에 크게 작용하는 걸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대운이 당연히 네. 작용합니다. 대운이 작용하고 또 하나 어떤 인연자를 만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해운도 중요하고 만나는 인연자와 일을 같이 도모하는 거 또 이 노래라는 것을 곡을 누가 주잖아요. 그렇죠? 네, 작곡가분이 예, 주시고 또 그때 아마 이분이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좋은 인연자와 잠자리를 한다든가 결혼을 했다든가 자식을 낳았다든가 그 자식이나 부인이 받을 복이 있으면 이분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받을 복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운명도 대운도 오는 거지만 주변의 상황 자체가 받을 복이 있는 자 같이 일하는 작곡가나 작사자나 노래 음반을 주신 분도 잘 될라 하니까 같이 이제 다 위임되는 거죠. 합이 맞아서. 그래서 이제 부가가 상승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 때문에 그것이 대운과 곁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느끼기에 대운보다는 조력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대운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기인자가 먼저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인님들이 네. 조력자가 들어와서 금전을 대주던 아니면 노래를 이제 뭐 작사하신 분들이 뭐 주는 거 네. 받는 사람 이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집이 잘 일어났던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운이 본인 대운도 있지만 옆에 조력자분들의 그렇죠. 합이 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상승했을 것이다. 뭐 두 선생님들의 의견이 같으신데요.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김현식 씨는 가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또다시 대마초 흡연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요. 그는 하루하루 술 없이 못 사는 알코올 중독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 5집 발매 당시 그의 주치의가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죽는다 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그는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몸이 떨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복수가 가득 찬 배를 펑퍼짐한 옷으로 가리고는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그를 밥 대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기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는 맨정신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뭐 아니면 왜 그렇게 김현식 씨는 그토록 술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어떤 뭐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께서 이분이 일단 사주를 봤을 때는 가족력을 봤을 때는 술하고 연관이 있는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에서? 네, 집안 자체가 조상줄로 봐도 그러고 술하고 연관되고 술로 인해서 간이나 위나 그런 연관도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가 생겼긴 생겼지만 굉장히 외로움이 많다.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탔던 느낌도 있고요. 술하고는 정말 연관 뗄 수가 없는 집안이다. 이 집안 내가.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아마도 이분은 이렇게 노래에 흥취될 만큼 어떻게 보면 노래로는 이제 천재적인 기질을 가졌고 네네. 본인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차분한 성격, 아주 깐깐한 성격을 가지고선 자기가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졌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풀렸던 것을 술로 다 위로하고 그리고 환각 상태에서 위로하던 그런 정신력이 흐트러진 정신에서 그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간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우리가 평생을 술을 먹어도 알코올 중독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드리겠지만 빙이 되는 사람이 빙이는 귀신만 끄집어내면 술을 안 먹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돼 있으면 빙이만 끊는다고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이 흐린 사람은 빙의를 퇴치한다고 해서 술을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이야. 술도 알코올이도 약물이고 대마초도 약물이고 피로폰도 약물이에요. 정신을 다 흐리게 그렇죠. 정신을 흐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신령의 도술이 세도 술 먹은 자
약 먹은 자, 정신병자는 못 고친다. 이런 말씀을 신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무지하게 무당 선생님들이 술, 알코올 고쳐준다. 이거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은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마약 먹은 자도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아니면 격리돼야 돼. 그리고 정신병자도 네. 정신병원에 가야 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무당의 구수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다. 아무리 영험한 할아버지 신령님이라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현식 씨는 피폐한 성격 때문에 모든 것이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한 모든 약물 때문에 마약 중독이 걸리고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약물 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이분은 어쩔 수 없다. 약물 중독이었다. 네,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1월 1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김현식 씨는 자신의 저택에서 강경화로 끝내 세상을 떠납니다. 공교롭게도 11월 1일은 김현식 씨가 그토록 아꼈던 후배 가수 고 유재하 씨의 기일로 유재하 씨의 사망일은 1987년 11월 1일입니다. 김현식 씨가 유재하 씨의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하며 슬퍼할 정도로 절친이었던 우리 가요계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이 두 사람 사망 날짜가 11월 1일이라는 이 공통점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고 이분이 네. 자기가 죽을 것을 항상 저는 정신이 막지 않다 보니까 항상 염두에 있었던 느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행동은 언제 할 건지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가끔은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 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든 분들을 보면. 저도 그랬고, 이 무당길 뭐 오기 전에.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편하게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럼요. 그걸 갖다가 뭐 그날에 자살한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날짜가 똑같았던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저 김현식 씨가 돌아가신 게 이제 강경화잖아요. 네. 강경화라는 것은 이제 약물에 의해서도 간이 이제 굳어질 수도 있는 거고 술에 의해서도 또 간이 굳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피로 물질에 의해서 이제 간이 굳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추위가 11월 1일에 이제 추위가 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간의 활동이 더 이제 무뎌지면은 그 아마도 더 이제 복수가 더 차고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 우연의 일치로 날짜가 그렇게 맞아 들어간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현식 씨의 유일한 외동 아들인 김완재 씨가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김완재 씨는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아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초창기 김현식 씨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노래를 주로 리메이크하고 부르고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성이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우리 가수로서 아버지만큼의 유명세는 그게 떨치지 못했어요. 김현식 씨의 아들 김한재 씨는 가수로서의 사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로 우리 아들 김한재 씨는 1982년 12월 3일생으로 개띠입니다. 12월 3일생이 되면 이 사람의 사주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이분이 이제 태어나고 사주에 이제 받을 복이나 금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이렇게 유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가수로서 성공을 못한다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어떤 아버지만큼의 명성을 못 떨치는 이유가 우리가 대개 보면은 가수들이 아주 이름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감정이입이 잘 되는 분들인데 대개는 다 어렸을 때 금전이 어렵다든가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 뭐 자수성가를 했다든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노래에서 이 아주 감정을 아주 감성적으로 노래를 아주 멋지게 맛있게 그리고 그 음에 맞게끔 이 소리를 잘 낸단 말입니다. 또 이분은 귀인의 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적으로 그래서 아버지만큼 명성을 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가수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감정을 잘 살리고 그러고서는 귀인을 잘 관리를 한다면 좋은 인연을 잘 만나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또 뭔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이분도 무당을 한번 찾아서 예,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아버지를 좀 잘 풀어드리고. 기승전 무당 선생님을. 예, 그럼요. 네. 그리고 무당, 이제 아버지를 잘 좀 이렇게 천도제를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신 예. 분이니까 거기에 따른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도 그런 당연히 것도, 그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만큼은 유명해질 수가 없고요. 안 보이고요. 미안한데. 노래보다는 뭐 작곡이나 아니면 작사나 그런 쪽으로 나가되 그것도 조금은 좀 미흡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보면은 굉장히 좀 나약하고 어떤 때는 좀 이런 느낌도 사주상으로 보면 그래요. 네. 재물도 갖고 나오길 태어나기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는 재물을 많이 갖고 나왔지만 태어나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41살인데 12월생이잖아요. 네네. 뭐 사주자는 아니지만, 뭐 사주풀이자는 아니지만 보면은 굉장히 춥다, 추워 보인다. 그럼 결국은 뭐냐하면 금전이 없어진다, 새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진짜 그 본인도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딱 명성을 이어서. 근데 또 선생님 이건 정확히 선생님 사주만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가장 성공적인 삶의 무엇인지 명확한 지침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신들러 리스트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삶의 나침판 혹은 지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합니다. 미스터리 점사 속옷쇼 신들러 리스트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 더 좀 더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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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갑자기 왜 허리가 아프나. 허리 너무 꼬꼬시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누가 또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게 허리가 좀 안 좋았나 봐. 김현식 씨가. 갑자기 왔나? 좀 풀어주면 좋겠구만.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허리 안 아파요. 네.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난 허리가 왜 아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왔나?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